전장년의 정당성 없는 시위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들의 비난까지 사면서 전장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을 볼모로 잡은 전장년의 막무가내 지하철 성하차 시위가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하철 4호선에서 시위를 하더니 어제 오전에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바람에 많은 급기야 승객들이 모두 하차를 했고 하행선 열차 운행이 55분이나 지연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전장년의 시위를 불편하지만은 참아온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또한 전장년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장년의 정당성 없는 시위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를 염려해서 전장년 시위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장년이 4호선에서 1호선으로 시위 장소를 바꾼 것도 다른 장애인 단체가 전장년의 시위를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들의 비난까지 사면서 전장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권리 주장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